자, 이렇게 해서 4주 동안의 애니멀로랩 제품 리포트를 다 해봤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써왔었던 아쿠아가든이나 시캠이나 액비는 거의 종류별로 다 사용을 해봤는데, 가성비로 따졌을 땐 최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간은 이제 한달 동안 이제 매주 1회씩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액트이탄도 한달 정도 수초에 있는 항, 수초항에 넣지 않은 상태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수초들 색깔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하기는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오늘부터 한번 테스트를 하고 4주 후에 이 제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앞으로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용량을 보면 지금 40리터당 한 캡을 주 2회 사용해라. 광량에 따라 그리고 이제 수초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개념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요걸 매일 사용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그 매주 금요일마다 한번 정량으로 투여를 해보고 변화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ADA 액비도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아쿠아가든 액비도 사용을 해보고, 대부분 이제 액비들을 사용해봤지만, 현재 나와 있는 액비 중에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효능이 가장 괜찮았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데넬보다 품질이 좋은 걸로 입증이 됐었는데, 제가 아쉽게도 기록을 남기지 못해서, 그래서 아까 그 미리오필름하고 이제 그라실리스가 색이 많이 빠져있는 걸로 아마 확인하셨을 텐데, 이제 4주 후에 이제 그 친구들이 색이 다시 돌아오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에 대한 결과를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 캡을 따랐을 때약 5mm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구라미들이 들어가 있는 저 두자 하이 60cm짜리 수조하고, 그리고 이제 넉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45큐브들. 그럼 이제 45큐브들은 지금 현재 원래는 90리터지만 이제 위에 물이 좀 비기 때문에 보통 저는 80리터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두자이 같은 경우도 밑에 있는 석자하고 이제 160리터 정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넉자 같은 경우가 이제 240리터 정도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용량에 맞춰서 한번 투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애니멀로랩에서 나온 베이직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액비. 자, 투여합니다. 자, 플랜트 K고요. 45큐브. 대략 2mm 정도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넉자. 자, 넉자. 이번엔 액체이탄. 넉자. 45큐브. 가든 수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월 15일 일자 애니멀로랩에서 출시된 액비 3종 세트 투여가 완료가 됐고요. 자, 요 분말들을 이제 한번 넣어볼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조에 분말이 떠다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저는 이제 물에다 녹여서 하는데, 디케이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냥 편하게 수조에다가 이렇게 가루 분말 상태로 뿌리셔도 상관없다고 하시니, 사용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뿌리셔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먹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애니멀 랩 약품 투입 2주차입니다. 이제 수철주 같은 경우는 아직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약품 투여하는 거 일단 촬영하고 중간중간에 수철 상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생물 상태도 같죠. 확실히 체어들이 지금 일주일 지난 상태인데 좀 많이 자라긴 많이 자랐죠. 물론 이게 완벽하게 분말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영향이 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수초들이 녹색빛이 좀 많이 돌죠. 붉은빛이 아주 선명하게 돌아오진 않았고, 그라실리스 같은 경우도 조금씩 붉은 빛이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녹색 빛으로 변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액비하고 카본 부스터 업데이트한을 이제 넣을게요. 자, 이렇게 액비 투여까지 끝났고요. 2주차가 지났습니다. 2주차 애니멀 로렛 3주차. 자, 오늘은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자, 수초들의 색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적색이 꽤 많이 돌아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라실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로텔라 카라디도. 지금 현재 이제 수초들이 현재 있는 요 어항이 지금 세팅한 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된 수조예요. 그래서 2년간 지금 소일을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색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건 그래도 분명히 액비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투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펀수 자, 일단 풀블랙들은 지난주에 비해서 또 이제 좀 꽤 많이 큰 상황이고, 자, 투여. 자, 구라미들이 들어가 있는 풀블랙 체어왕과 동일한 사이즈의 수조입니다. 얘들 발육 상태는 꽤 좋고 이제 발색도 꽤 많이 올라왔고요. 뭐 지금 이제 애니멀로렉 지라세균하고 그리고 시드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자, 이거 효과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애들 지금 발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자이언트 고라미가 원래 눈 하나가 좀 약간 좀 이상해요. 눈 하나가 원래 상태가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고 이제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컨디션이 꽤 많이 회복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석자는 이제 세팅한 지 얼마 안 됐고 이거 관련 영상 아직 못 올렸는데 지금 이 날짜쯤 올라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파란 색상 굉장히 좋고요. 노치도매도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헤어글라스 복번이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울바세우스도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에 분촉? 네, 분촉 좀 하면 될 것 같고, 자포니카 브릭샤도 굉장히 잘 자라고. 아이고, 지금 분위기 때문에 안 보이네. 후바풀도 열심히 러너 중입니다. 한번 장촉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지금 넣어놓은 거고요. 투템플로가 얼마 전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리케이트도 지금 이제 거의 다 수확 중인 상태라서 선셋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로터스의 영양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 뚫리는 건 사실 잎사귀가 너무 커지다 보면 이 양분이랑 컨디션 모든 걸 다 맞춰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광택도 굉장히 잘 살아있고요.
자, 이제 액빛 차례입니다. 자, 녹차수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날짜는 5월 7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일단 3주차 지나서 4주차에 도달한 상태를 보면, 자, 이제 붉은빛이 굉장히 많이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라실리스도 그렇고 루터스는 뭐 말할 거 없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투템플로하고 먼치킨도 지금 장촉으로 배양 중인 것도 있는데 얘들도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토네이도하고 왈리키가 지금 폭번 상태여서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예, 감당을 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아프로메토는 이제 분초업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우성해졌고요. 브리샤는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예, 옆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헤어글라스는 뭐 이미 이제 미쳤고 예, 그래서 지금 수초들 상태는 굉장히 좋은 걸로 판매하게 됩니다. 근데 궁금이 드는 생각인데 알턴스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희 집이 이제 수조가 많은 거에 비해서 물비린내나 이런 냄새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뭔가 물냄새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아, 근데 확실히 기분 좋은 흙냄새가 많이 납니다. 촬영 시작한 지는 4주 차인데 제가 이거 지금 애니멀로랩 질화세균이랑 이런 거 쓴 지는 벌써 두 달 정도 됐거든요. 일전에도 물은 굉장히 잘 잡혀있는 상태라서 냄새가 좋았었는데 지금 이 향을 어떻게 전달해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오시죠. 오셔서 한번 같이 흙냄새를. 이 뭔 개소리야! 아바타도 지금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이것들도 좀 보내야 되는데 제가 구독자 500명이 넘어야 그 커뮤니티 패널이 열린대요. 뭐 그게 열려야 뭐 이벤트를 하든 뭘 하든 할 텐데 물템도 안 쓰는 거 겁나 많고 그래서 뭐 500명 빨리 만들어 달라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500명 되면은 좋을 거예요.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그래 소리 치고 쳐! 일단 정화 오아제 요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 사세요. 다음은 베타들이 있는 큐브입니다. 근데 확실히 배마름이나 이런 건 안 오는 것 같네요. 베타 변비도 별로 그렇게 딱히 걸리는 것 같진 않아요. 핸드 깔아줬는데.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이제 분말 3종은 끝났고 액비 차례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4주차 사이클이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4주 동안의 애니멀로랩 제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성비로 따졌을 땐 최고입니다. 가성비로 따졌을 땐 제가 지금까지 써왔었던 아쿠아가든이나 시캠이나 뭐 저기 팀아쿠아에서도 요즘 새로 나온 액비들이나 이런 것들 제가 액비는 거의 고비도 마찬가지지만 액비는 거의 종류별로 다 사용을 해봤는데 현재 가성비라는 건 결국에 이제 용량 대비 보여줄 수 있는 성능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다만 이제 사용상에 뭐 펌핑 방식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스푼으로 아무래도 고체를 이제 떠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것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이제 쓰시다가 보면 조금 뭐 집이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흘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냥 사용성에 좀 불편함이 있다. 예, 그리고 용량이 현재는 딱 한 개 케이스로만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용량을 지금 뭐 이제 저같이 수조가 많은 사람들은 선택해서 쓰기가 조금 애매한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수초 상태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지만 발색이나 기본적으로 애들이 성장하는 데에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딱 좋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액비도 그렇고 고비도 그렇지만 수초는
관리를 많이 하시는 만큼 이쁘고 이제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이라서 생물은 이제 물갈이를 너무 자주 해주시면 안 되지만 환수를 너무 자주 해주시면 안 되지만 수초들은 사실 새물일수록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생물과 같이 키우실 때 요 환수를 하는 것으로 인한 생물들 데미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이제 여기 분말 3종 같은 이런 거랑 같이 쓰시면 시너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큰 이견이 없으면 좀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키우는 수초들 위해서 지금 다 떨어진 에피들을 또 살 것 같습니다. 예, 재구매 의사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수초를 해보실 생각이라면 예, 애니멀로랩에서 나온 카본 부스터, 뭐 프렌트 K, 그리고 프렌트 베이직 얘네들, 그리고 물잡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 각종 이제 어종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분말 3종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네, 리뷰였고요. 뭐 아마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환수하는 영상도 소개하고 뭐 이제 수조를 또 새로 세팅할 때도 이제 이 제품들은 간간히 나올 것 같네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크였습니다.